보자. 내가 여기 비상금을 찾아다가 술을 한 잔 딱. 거기서 뭐 하노? 나 여기 뭐, 치울 것 좀 있어가지고. 그 비상금 내가 치웠다. 야! 잘 쓸게. 빨리 들어와서 편히 쉬세요. 편히 쉬기는 여기가 제일 편하다. 그래도 요거는 몰랐겠지. 여보세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루 종일 내 머릿속 돌아다니는 거 이제 지겹지도 않아?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입술로 떼찌떼찌 할 거야. 사랑해. 야, 좋을 때다. 안녕하세요. 입술로 막 떼찌떼찌도 하고. 아니, 너는 그 여자친구 맨날 보는데 그렇게 이쁘냐? 그럼요, 이쁘죠. 하긴 뭐 나도 우리 마누라가 이뻐 보일 때가 있지. 형님, 형님은 언제 가장 이뻐 보이세요? 친정 갈 때. 친정. 아예 뭐예요? 저는 사실 결혼 빨리 하고 싶거든요. 결혼하면 돈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뭐 총각 때처럼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모여서 좋지. 그럼 나쁜 점은요? 내 돈을 누가 써? 평생. 이 여기서 좀 먹어. 28,000원. 또 네 마음대로 술 마신다. 내가 번 돈인데 허락받고 써야 된다. 뭐 하는 거야? 아, 저 이번에 명품 가방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SNS에 올리려고요. 형님, 형님도 이런 명품 가방 하나 사시는 거 어때요? 아유, 명품은 무슨, 아니 난 됐어. 왜요? 이런 명품 가방 하나 메고 나가잖아요? 그럼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쫙. 마누라 손바닥이 쫙. 아, 그래도 명품 가방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동생, 가방은 명품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저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야. 이 총각아. 형님, 가만 보면 맨날 싱글 타령하시고 결혼한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 우리 마누라처럼 내조 잘하는 여자 만나면 결혼할 만하지. 우리 마누라가 내조를 하도 잘해가지고 신사임당 소리 들었었어. 들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밖에서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건데? 어? 와, 밖에 가시나라도 숨기놨나? 어? 가시나, 가시나. 안녕하세요. 가정은 두루 평안하신지요? 여보, 화장실에서 싸질렀으면 변기 커버 좀 내리세요. 더러워 죽겠네요. 자, 그럼 감기 조심하세요. 뭐야 갑자기? 아, 아이고, 5만 원짜리를 또. 아, 신사임당. 지금은 그냥 신사. 양양 요가 나고 가져갔으면 이게 신사지 뭐. 그쵸?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아이, 이 시간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것 같아서 좋다. 아유, 형님 또 라면 드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나는 이 형님처럼 기러기 아빠 생활하는 거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허, 이 친구 이것도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고 여기 나와 있구만. 어? 보면 말이야, 남편 들고 오랜만에 집에서 그 쇼파에서 좀 쉴라 그러면 마누라를 꼭 그 꼴을 못 보고 국물 뚝뚝 떨어질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싶다. 네? 아니 형님, 형님은 그래도 그 밤늦게 술 마셔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긴 말이야. 응? 그 남편들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려고 그러면 마누라들 전화해가지고 언제 들어오냐, 빨리 돌아와라. 전화를 그렇게 받고 싶다. 받고 싶다는 거야? 어이, 이게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네? 받아, 받아. 아들, 아빠야. 아빠 생일? 아니 뭐 선물로 목걸이 아빠 이름 새겨서 보내준다고? 아빠 이름 뭐냐고? 아빠 이름 박영진이잖아. 그래, 아니 형이 아니라 영진. 그래, 그래. 박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거는 박이라고 써서 보내야지. 그래, 그래. 아, 그래, 아빠도 사랑해. 어우, 그래도 그 멀리서 아빠 생일 기억하고 이렇게 챙겨주니까 아주 좋네. 내 생일 지난달이었다. 좋을 때다. 좋을 때다.